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욕구 이런 거에서 비롯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렇다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아닐까? 뭐 화를 내든 말을 안 하든 뭐 자기 표현을 하든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를 가만히 바라볼 때 제가 협상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협상을 끊임없이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협상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타협하더라고요. 아, 상대가 너무 세다. 그러면 그냥 내가 적절하게 물러서서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이거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 내가 이거 뭐 굳이 따지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 정말 이렇게 언쟁 높은 게 싫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속상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아, 그때 이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못해서 지금 이 감정이 올라왔구나.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달아주고, 불러주고, 또 만져주고, 말해주고, 아, 네가 지금 섭섭하구나. 속상하구나. 그때 말을 못해서 답답하구나. 이거를 이제 이름표를 달아주고, 그 순간적으로 감정은 이름표 불러주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흘러가면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굳이 붙잡고 거기서 막 투쟁을 벌이려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아,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럼 놓아주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그런데 그냥 가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이름표를 달아줘요. 그래야지 저도 기억을 하고 가는 그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잘 달아줘요. 이름표 달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어떻게 달아줘요? 기분도 이름표 달아주고요. 이제 기분 같은 것도 그렇고 감정 같은 것도 그렇고 이름표를 달아줄 때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기분이나 감정을 이름표 달할 때는 은유적으로 해요. 지금 기분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이거. 저는 환타요. 왜 환타를 떠올렸을까요? 왠지 답답한 가슴에 환타를 먹으면 탁 트일 것 같았어요. 사콤달콤하면서 싸하게 제 가슴을 뚫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 얘기에 이 사람의 이제 감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유로 얘기합니다. 직선적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이름표를 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감정의 이름표를 알고 있는 게 별로 못 달아요. 그쵸.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존재 방식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올라왔던 것도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름표 붙여주고 흘러가도록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놓아주기예요. 감정을 놓아주고. 그럼 막 화가 날 때, 그럼 이제 네. 화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내담자나 집단에서는 집단원들한테 느낌 언어, 감정 언어 이런 거, 씨앗 언어 이런 거를 카드를 나눠줘요. 카드가 빽빽하게 단어가 있어요. 느낌 언어, 공감 언어, 씨앗 언어. 씨앗 언어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갖고 씨앗을 심고 가꾸게 하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씨앗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씨앗 대화라고도 하고, 이제 뭐, 공감 얘기할 때는 공감 대화라고도 하고, 씨앗 대화, 가치 대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그가 찾은 그 씨앗을 계속 심어서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자라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그게 가치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네. 트라우마와 몸의 아름다운 이별. 이거는
트라우마하고 모음이 이별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네, 아까 설명하셨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사람들은 보통 알고 있다라는 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유명한 분들이 자주 말하는 그 단어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어 사전에 나오는 정의도 있지만 네.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내리는 정의도 조금 그래도 그 비슷하게 그 핵심과 그쵸, 그쵸. 너무 다르지 않게 네, 하겠지만 그쵸. 그거를 정의를 내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이제 트라우마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건 네. 말과 글로 명확하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두려움, 공포, 사건 이것을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기억들을 네. 하나하나 말, 글로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명명하는 거죠. 단어로, 문장으로. 이거를 감정이라든가 네.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네. 말과 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네. 이전의 뇌가 아니라 이전의 그 트라우마 상태의 뇌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쓴 이후에 내 뇌가 달라진 거잖아요. 새로운 정보로 들어와 있잖아요. 즉 재구조화라는 거죠. 네. 재구조화. 내 뇌는 이전의 뇌가 아니라 지금 글을 쓰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정확하게 말과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이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이렇게 공황장애라든가 PTSD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글쓰기가 저는 되게 저 치료 매체로 네. 너무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알아주고 놓아주기 연습. 뭘 알아주고 뭘 놓아주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네. 우리도 어때요? 사람들이 네. 많은 10명이 있다면 10명이 저를 다 예의주시하고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10명이 다 저를 좋은 사람으로 하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는 뭐 꼭 한 뭐 두세 사람은 저를 진짜 나쁜 여자야 네, 네.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두세 사람은 저를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너무 그쵸, 배울 그쵸. 게 많아. 네. 아, 그 사람 마음 결이 너무 좋아. 그쵸.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나 그 여자 싫어. 진짜 난 그 여자 옆에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내 몸을 내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내 몸을 내가 알아주고 나를 내가 알아줘야 네, 된다. 네. 그리고 내가 한 잘못도 그렇고 네. 다른 사람이 한 잘못도 그렇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죄 지은 거를 네. 알면서도 덮어주고 네. 모르면서도 덮어주고 네. 이렇게 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죄라는 거 막 이렇게 뜯어내는 거는 사실은 좀 눈 감고 덮어줄 거는 덮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할 때는 각자 정확한 나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욕구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자세하게 해야지 소통이 되겠지만 남의 잘못은 계속 끄집어내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단절만 일어나고 그렇죠.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낼 네. 것 같거든요. 네. 제 몸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네. 엄청 화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 막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화를 내잖아요. 화의 원인도요. 화의 원인도 이 사람 안에 나와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두 사람 간에 분명히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물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화라는 걸 상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하는 게 좋겠구나.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몹시 화가 나고 네. 막 진짜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그럼 어때요? 내 욕망, 내 안에서 욕구가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쵸. 나는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나쁜 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되게 수치스러웠어.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아, 수치스러웠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라니까 되게 수치스러웠구나. 그래. 수치스러운 너를 나도 공감해. 나도 수치스러운 너를 인정해.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요. 네. 진짜 움직여요.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인정하고 수용하고 놓아줘야 흘러가지. 안 그러면 거기 있어요. 아, 붙어 있어요. 아, 절대 네. 안 갑니다. 이게 붙어갖고 안 가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거기에서 힘들었구나. 수치스럽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 그래서 네가 그 힘들었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화가 나고 그 화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네. 라고 토닥여주면요. 얘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네. 흘러갑니다. 이게 움직여요, 얘도.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이름 만나고 감정을 네. 만나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이름표 붙여주고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어찌 보면 아까 놓아주기 놓아주기 연습 이런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거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공부하고 경험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누구나 다 고정관념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네, 그쵸. 그거를 보고 우리는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뭐 네. 틀이, 세상을 네. 보는 틀이라고 하는데 그와 내가 다를 뿐이야,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를 옆으로 딱 비켜서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꼭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말을 꼭 저렇게 해야 돼? 아, 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이죠. 네, 네. 그거를 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이완되고 이게 전두엽이 얘기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네. 이 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 네. 너무너무 분노, 화가 침이 뭐가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 존재 방식도 다르다라는 걸 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내 몸이 감정에 그 붙어있던 게 흘러가고 내 몸이 이완이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화가 나면요 피가 탁해진대요. 몰라 이거는 또 진짜 의학적으로 네, 모르겠어요. 네, 많은 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진짜 화가 나면 여기가 막 뒷골이도 막 아프잖아요. 네, 근데 네. 의학적으로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모르고요. 그것도 뭐예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흐르기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감정이 이게 딱 부정적인 감정이 멈춰 있으면 내 몸이 먼저 상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상해요. 네. 이게 흐름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이 작은 몸뚱어리가 소우주처럼 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몸뚱어리가 이 우주체와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똑같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다 순환체계로 움직이고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것도 사실 소우주체계 안에서 순환체계고 우리 몸 안에서도 다 순환체계로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다 정말 이 그 흐름대로 놓아줘야 되는 거지. 흐름대로 놓아줘야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정말 행복한 우리들이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이런 삶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저 그 감정을 그 인정할 때 네, 그게 비로소 나를 흘러간다는 게 너무 공감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네. 하모니.
이 세상은 나만 독단적으로 살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참 1인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래서 혼자 근무하고 누구랑 상호작용 좀 덜하고 또 이렇게 동종업계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밤낮 없이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비대면이 되면서요. 네. 이게 사람들이 더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밤 되면은 이제 교육하고요. 네. 낮에는 일하고요.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몸은 지치고요. 맞아요. 스트레스 더 받고요. 그리고 성과는 원하는 결과를 그렇게 생각보다 못 내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몸의 불균형이 삶의 불균형을 갖고 오고 또 건강의 불균형을 갖고 오고 또 인생이 정말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 자체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이죠.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죠?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누구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숲 비유했듯이 각자가 가진 재능을 잘 꽃피울 수 있도록 그의 재능과 그의 탤런트를 잘 정말 키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삶이 이 책에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몸이 그렇게 하모니를 네. 이루면서 잘 돌아가기를 원하고 네. 제가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쁨과 널널함 있잖아요. 지금 네. 약간 얘기한 일이 막 야행성으로 뛰는 네. 거 이런 것도 적절한 균형을 조절을 해서 일과 삶이 균형 있게 정말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간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작가님 인터뷰 쭉 해보니까 2019년 그 사고로 인해서 작가님의 삶의 이제 균형이 깨졌는데 네. 그 깨진 삶이 하모니를 찾아가는 과정을 네. 이 책에 쓰신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네. 뭐 여기에 이제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안에 들어가는데 네. 결국은 제가 하모니라는 게 네. 나다운 빛을 발현시키는 나로 살되 내 네. 안에 본질이 있잖아요. 네. 탤런트가 있잖아요. 네. 그 본질의 그 빛을 발현시키는 나로 살되 독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나다움이란 개인적으로 독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나다움의 빛 하나가 빛끼리 모여서 서로의 사회의 빛을 밝히고 서로가 사회에게 유익을 주고 네.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을 주는 이런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바로 하모니가 아닐까 상생 원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네. 몸, 마음, 뇌, 뇌, 네. 몸, 마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하모니예요, 하모니. 이게 어떤 한 부분, 한 신체의 부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네. 간과했을 때 네. 질병이라는 이런 것이 오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몸을 봐라.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의 소리에, 몸의 신호에 정말 세심하게 자세히 잘 탐색하고 관찰하고 친해져라. 네. 애인처럼 친하게 지내서 네. 몸의 소리를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한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몸에게 저자 염두연 작가님을 모시고 나눠봤고요.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